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다이버의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밥 좀 되시는 구독자분들은 아실텐데 도그워치가 소개드린 가성비 다이버는 뭐다? 딥블루. 사실 저는 유튜버인 척하는 일반인이라서 그냥 뭐 제가 산 시계들인데 에디터 에디 하나 주고 친분 있는 형님 한 개 드리고 공무원 사촌형 하나 주었습니다. 참고로 소중한 분께 시계를 선물하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암튼 말이 좀 샜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제가 계속 메일을 보냈거든요. 한국에 처음으로 딥블루 시계를 소개한 것도 나고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소개한 것도 나니까 다른 건 필요 없으니 구독자들을 위한 할인 코드만 만들어 달라고요. 근데 버티는 놈이 이긴다고 드디어 딥블루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1년 걸렸네요. 일단 도그워치 구독자들을 위한 전용 할인 코드 받아왔고요. 유효기간 없습니다. 이번 리뷰는 500m 방수에 3중수소 야광까지 적용된 딥블루 데이나이트 틸트 다이버. 아, 그리고 이번 영상부터는 미국의 딥블루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지금 보시는 모델은 딥블루의 데이나이트 트리트 다이버 41mm 모델입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데이나이트 모델이 45mm가 있고 44mm도 있고 41mm가 있거든요. 저는 예전 경험도 있고 해서 호불호가 적을 41mm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사진만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베젤 폭이 좀 두껍고 다이얼 자체가 크지 않아서 손목 위에 올렸을 때는 41mm의 수치보다 오히려 살짝 작아 보이는 체감이고 다만 15mm라는 두께와 딥블루 특유의 이 상남자스러운 느낌이 워낙 강해서 옆에서 봤을 때는 존재감은 상당합니다. 비교를 위해서 데이나이트 모델 43mm를 지은분께 빌려왔는데 두 모델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눈에도 사이즈 차이가 보이시죠? 참고로 제 지은분은 저보다도 손목이 얇으신데 원래 조금 큰 사이즈의 시계를 선호하신다고 하네요. 뭐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다이버 1000 40mm 모델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뭐가 더 크게 보인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네요. 역시나 케이스도 폴리싱 처리 하나 없는 제다 브러쉬드 케이스입니다. 어디 하나 광이 날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이 전면의 세라믹 펩시 베젤에 눈이 더 가긴 하네요. 참고로 세라믹 베젤은 엄청 막 깔끔하거나 영롱한 느낌은 아니지만 한 세라믹에 투톤을 적용한 부분은 좀 독특해 보입니다. 베젤을 돌리는 느낌은 베젤이 두껍고 엣지 처리가 큼직큼직해서 손에 잡히는 그립은 좋고 예상대로 백플레이는 전혀 없습니다. 가격은 실리콘 밴드 기준으로 도그워치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199.8이고 메탈 브레이슬렛 옵션으로 주문을 하시면 $249.6입니다. 딥블루 공홈 국내 배송료가 4만원이었나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암튼 뭐 관세를 포함 30만원 전후를 예상해봅니다. 브레이슬렛과 실리콘 밴드 두개 모두 좀 살펴봤는데 $50 정도 차이치고는 붓을 퀄리티는 준수해 보입니다. 전부 예외 없이 브러쉬드 처리한 부분도 좋고 링크나 클라스프는 컨셉대로 꽤나 견고해 보이기는 합니다. 두께가 있는 편이라 존재감은 상당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콘 스트랩을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브레이슬렛이 워낙 묵직해서 무게가 205g이라는 거. 참고로 주문 옵션에 있는 커스텀 핏 실리콘 스트랩이 뭐냐면 보시는 대로 스트랩 모양이 애초부터 러그와 함께 떨어지게끔 만들어 디자인되어 손목 위에 올려지게 되다 보니 손쉽게 착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실리콘 밴드 포함 시계 무게는 132g입니다. 다이얼을 보면 화이트 컬러의 에나멜 다이얼은 깔끔한 인상이며 살짝 블링블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면 글래스 안쪽으로 다이얼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트리티움 튜빙 자체가 인덱스 역할을 하고 있고 10인치매도 튜빙이 그리고 자세히 보면 초침 끝에도 깨알 같은 트리티움 튜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하단에는 데이나이트 T100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찾아보니 트리가 라이트라고 트리티움 튜빙을 제조하는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T100은 뭐 이 시계에 적용된 트리티움 용량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다이얼 가장 아래에는 500m 방수가 표기되어 있네요. 인정. 이번엔 블루 색상의 다이얼입니다. 화이트와 다르게 빛이 좀 반사되는 선버스트 처리가 살짝 되어 있으며 사진에서 본 것보다는 뭐 그렇게 밝은 블루는 아닙니다. 화이트 핸즈들과 대조되어 시인성은 좋은 편이지만 이 4시와 5시 사이에 있는 날짜창이 저는 그냥 뭔가 어색하네요. 익숙치 않아서 그런가. 트리트 다이버 모델 이름답게 삼중수소 트리티움 야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12시 방향이 투톤으로 적용된 게 포인트이며 이 빛충전과 관련 없이 24시간 내내 야광이 언제나 들어오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가장 밝은 상태를 기준으로는 일반 도료 야광보다는 어둡지만 어둠 속에서의 식별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베젤만 잡기 좋은 게 아니라 용도도 크고 그립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풀고 잠그기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크라운 가드와 함께 옆툭 T 모양인 게 특징인데 전반적으로 딥블루는 착용감이나 디자인보다는 실제 다이버 시계로의 사용과 기능에 집중한 느낌입니다. 총평입니다. 저는 사실 스펙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런 시계 저런 시계 계속 모으다 보니까 요즘은 수치적인 부분보다는 그 어떤 시계만의 의미나 개인 취향 위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시게 될 0.1%의 특정 소수 이견러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NH35 범용 무브, 무반사 코팅 사파이어 글래스, 500m 다이버 방수 스펙, 세라믹 베젤, 트리티움 삼중수소 야광이 적용된 나름 진지한 다이버 시계가 $199.8, 가성비 좋은 거 맞고요. 꼭 모두를 위해 대중적이진 않아도 이렇게 줄고 터프하고 남성적인 컨셉을 고집하는 시계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